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진실하소서. 1.1도 변함없이 기록한 대로 이루셨나이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몰라보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나이다. 주님 다시 올 때 재림주를 기다리는 교회가 재림주의 마지막 부탁, 적은 책, 요한계시록,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다시 연하고 만나도록 했지만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서 흑암으로 따라가고 있나이다. 이 밤에 말씀 받게 주셔서 흑암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빛으로 나아가서 천년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무엇입니까? 동물이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서 하늘 본부에서 주신 이 성경만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서 8장입니다. 8장은 반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대적이 옵니다. 바벨론 온단 말이죠. 유다는 바벨론, 이스라엘은 아수르. 에스겔 4장에서 38장까지 그 예언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들어서 신약 종말에 12지파 14만 4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 성경 깊이가 너무 깊어서 성신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성신 받았어요? 증거했어요? 그럼 성신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그런데 남의 아버지는 부를 수 없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성신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불러요. 무신이나 무신이 없다는 거죠.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이 독수리가 비유거든요. 산의 독수리요. 총빵 사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독수리가 아니고 국가요, 국가. 강대 국가. 그러면은 계시록 8장 좀 봅시다. 자, 계시록 8장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자, 12절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한사도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하늘 아니죠? 그 땅에 사니까 화를 피해야게 이 독수리 화를 그 3대 화란 말이요. 예수 믿어도 이 하를 못 펴면요, 죽어요. 예? 율법 배워도 예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도 계시로 버리면요, 육체가 죽어 있대요. 그래서 7대 법이 있고 3대 학원다고요. 그 모든 성경은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초림과 또 예수의 새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세언하게 끝났고, 새일이 지금 시작됐는데, 1260을 끝나면요, 다시 시간이 없어요. 그게 나중에요, 더 들었으면 좋겠다. 재밌게도 안 했다 후회스럽다 하지 말고 내가 저도 재밌게 나오라고요. 안 들려? 이리 가세요. 저녁에 잘 빼요. 하나님 내일 새벽 3시 반에 꼭 깨워라 기도하면 하나님 깨워줍니다.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고 나기 7시야. 예?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지금 잔뜩 먹어야지 변화가 되는데 먹다 마다 보니 먹은 것도 싹 없어져. 그 집에서 스마트폰도 생방송 들으세요. 얼마나 지금 예수 믿기 편해요. 옛날에는 새벽기도 23회 고개를 넘고 왜 새벽기도 1시간 보려고 예? 요즘 20회 안 가도 스마트폰 다 켜면 나온다고요. 나와요? 확실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독수리 보면요 어떤 걸 잡아가느냐. 도망 못 간 거, 병신 같은 거, 병든 거. 독수리는 원래 죽은 시체 먹는 거요. 아니요? 그러면 마태 24장도 봐요.
독수리. 마태 24장 예수님 설교입니다. 26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타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타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리하리라. 인자의 이맘이 뭘 가쳐요? 재림. 재림에 오실 때 번개가 착하면 다 붙이죠. 공중재림은 그래요. 뭐 미국에다 한국에다 뭐 신천지에다 가도 가지 말아요. 예수님 미리 말씀했죠. 어떻고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택한 자는 번개가 착하면 번개불이 지구를 일곱 바퀴 만들어 1초에 착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빛이에요. 그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따라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참 귀한 말씀이요. 동물하고 봤죠? 사자가 먹고 남은 건 누가 먹어? 독수리. 독수리는 머리털이 빠졌어요. 하도 뜯다 보니까 머리털이 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 목은 길고 벌써는 빨갛고 하도 찍어놔가지고 여기 목 안에 털이 없어요. 독수리는요. 근데 청소꾼이야. 시제 청소. 그럼 오늘 북방소련 러시아 푸틴 국가는 수정통치에 교회에서 썩은 거 다 뜯어먹어. 그럼 썩을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신체가 되란다. 안 들어요? 그럼 새벽에 단 사람 손 들어봐요. 새벽에 기도 안 사람. 그 썩을 거 놔두면요. 예? 또 좋은 사람 썩습니다. 예?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꽃이 살아있죠? 오늘 금요일입니까? 이거 다 시들어서 지난 주일에 뽑은 건데, 지난 토요일에 뽑았거든? 그 내일 그거 뽑아야 돼요. 이거는 생화야. 조화가 아니에요. 그림 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게 썩잖아요. 예? 그러면은, 독수리 고민은 죽음 있는 곳에 없나? 죽음 있는 곳에. 이게 화가 죽음이에요. 3대 화가.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좋지요. 이 독수리 피해가라고. 죽지 말고 사람 만나자고. 그 사람 만나려면은 10장 약속 공개했지요. 다른 천사가. 해놓는 데서 하나님 인을 가지 나가요. 예? 인을 쳐요. 그 13, 14천 되면은 안 썩고, 못 되면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가봅시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대을지어다. 자, 호시아에게 지금 아수르가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로 열 지파가 잘려갔는데 그들이 세 번 잡혀간다. 독수리한테. 아수르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 애굽 독수리, 러시아 독수리, 우리는 동방 독수리. 예? 그래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아, 대적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옵니다. 도둑놈이, 공산당 정권이 교회를 잡아먹으러 와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록 11장에 측량하는 갈대를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 안에 경계상 측량하고 성전 방바닥은 측량하지 말았겠어요. 그 예수 명령이.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계시록 측량이 되고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예수 믿어도 예수 밖에 살면요 측량이 안 돼요. 계시록이 하도 무가치야. 송장한테 침을 놓으면 일어나죠. 일어나도 송장에 침을 머리에 꼽아 자꾸 그러면 착 하면 일어난다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럼 영혼도, 죽은 영혼은 내가 90% 설계해야 돼요. 뭘 들었는지 몰라. 뭉뭉한 게 덤덤하고 그렇게 눈 감고 앉아서 눈 감으면 안 돼요. 내 설계도 눈 감으면 버리던 사람이야. 나는 눈 뜬 소리 하는데 말씀 먹는 사람이 어디서 눈 감아? 예? 눈 감으게 될까요? 눈을 뜨세요. 여호와가 교회를 버리면 독수리 밥이 됩니다. 예? 자,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면 무슨 언약? 십계명. 솔로몬부터 어겼어요. 하나님 300개 참아도 안 돌아와요. 그게 썩을 송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순이 버렸지. 쓸만한 거 버립니까? 처음보다 생명이 귀한데. 하나님 쓸만한 거 안 버려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지요. 하나님께 잘 못 보이면요. 그냥 간단히 가는 거죠.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나 예쁩니까? 물어봐. 자,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예쁘게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잘 알잖아. 자,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 범했죠? 그러면요. 자, 예레미야고 형님이죠? 믿어요? 그럼 예레미야 15장 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가 됐는가? 뭘 먹고? 이, 잘 먹어야 되죠?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15장, 16절입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뭘 먹으세요? 좋은데 말씀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말씀 먹으려면요, 무릎을 꿇고 바짝 귀를 기울이고, 강간을 통해 내린 말씀을 받아먹게 되는데, 눈 감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또 예를 들면 받아먹었다 했죠? 그 여러분도 받아먹고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럼 확실히, 이 예레미야 서하고 우리 가는 길하고 딱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말씀에 맞아야 말씀 먹는 것이지, 말씀 따로 나 따로는요, 원수야요. 율법을 걸머지고 옷에 써도요, 예수 안 따라가면요, 가짜요. 독사시킬게요.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심판받은 것이 예수가 안 보여. 예수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인자받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예수가 사람이요, 신이요. 신도 사람도 양쪽 다 마찬가지.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 아니죠? 신도 아니죠? 그 뭐요? 죄들거리요? 죄만 져서? 그게 뭘 먹으면 죄가 나가? 말씀 먹으면. 올해 먹은 포도주. 이사 몇 장이요? 25장, 6절, 7절, 8절이죠? 그 먹으면 사망이 어디로 간대? 영혼이 멸해버린대. 예수님께서. 그럼 여러분 선악과 사망을 버리려면은 이 사세가 돌아오면은 그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에다가 물을 반전 담고 거기다가 기름을 꽉 채우면요, 기름을 부으면 밑에 물이 밀려 올려지요. 응? 올려와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것이 주인이 되고 밑에 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 우리 속에 선악과 꽉 찼는데 이 예언사가 들어가면 이놈이 못 견디고 나가는 그날이 7월 15일 날이야. 육체군. 그, 위에서 주는 이 예언에 와서 받아먹고 꽉 채울 거요? 되는 대로 먹을 거요? 되는 대로 먹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산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새끼도 안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왔다가, 그것도 오계신 독주를 받다가, 예? 벌써 눈을 지금 감으면요, 그 죽은 영혼이에요. 그 물고 것도 없어, 어? 자, 얻어먹을 거요? 뱉어버릴 거요? 얻어먹었다. 근데 증세가 없어, 증세가. 예레미야가 마서 먹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기쁨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밑에 보세요. 자, 따라서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좋긴 좋아. 이 세일을 공부했더니 좋은데 대지기 봤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 회의 앉자하냐며 절대 타입은 안 해. 마귀단체 안 가. KNC 장난났고요.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왕따야. 집에서도 왕따. 교회에서도 왕따, 친구도 없어. 홀로 앉아. 왜 그래요? 위에서 잡아당기니까 밑에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못하지. 마침 따라가면요, 잠시 더러워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풀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다 이 길 갔어요. 다윗도 갔고, 아벨도 갔고, 노아도 갔고. 자,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다. 자, 예레미야가 말씀 먹기 좋긴 좋은데, 환경이 막, 대적이 막 덤벼들게, 하나님이 나 택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나를 이렇게 분노로 나를 몰아붙입니까? 이게 왕권이에요. 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요, 이건 잡종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분명히 배척을 당해야 돼. 잘려, 숨겨 당해야 돼.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이게 왕권 받는 그슬림 당하는 내 나라가 되는 지붕의 참새가 되는 왕권의 길이요. 어찌미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20장 가서 내 생일이 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태어나는 게 참 후회스럽다 했죠. 얼마나 고난이 많아.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었어요. 괜히 태어나서 또 세일교회 가서 욕시켜 먹고 전도하다가 또 얻어맞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도 덜 갖고 먹거든. 열심히 해봐요. 예레미야 길이 우리 형님이니까 가야 된다니까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래도 날 따라오라 이 말이야. 이 말씀 먹었으니 말씀 따라오라 이게.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이면 너는 내 이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죠. 그 예레미야 노성벽이요. 노성벽 발로 차면 발이 부러지지 노시 부러지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바로
그 예림이 안 따라가면 죽어요. 근데 43장에서 요한아내가 애굽을 갔죠. 그래서 강제로 끌어가요. 예림이를. 그것에서 돌에마 죽었어요. 선지는 정말 세상 생활이 비극입니다. 비참한 생활입니다. 한약 못 받아요. 맨날 욕만 먹어요. 그럼 우리는, 자,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오늘 금요일 뭐 하러 왔어요? 안 들려요? 어, 말씀 먹으러 왔다. 집에서 뭐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 먹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착각하고 잘못 먹었더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요. 내가, 응? 육신의 음식도 잘 가렸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나는 덥고, 먹은 마르고, 가슴 답답하니까, 아이스크림을 자꾸 먹여 하루에 5개. 부엌박 3개 먹고, 누가 맛이 2개 먹고, 5개 먹거든요. 그리고 먹기 전에, 요 우리 옆에 요 병원이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약도 좀 사고, 그래, 간 다음에 혈압을 재보니까, 공복이 103이야. 103은 좋은 거요. 예? 126까지는 정상이거든. 103이야. 근데 내가, 참 고맙네요. 제주님께. 그래, 약 사고 왔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가서 재보니까 140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간호사님, 그 기계 틀렸습니다. 당신이 3일 전에 재봤다라요. 103인데, 그게 자기가, 선생님, 아버님, 나 아버님 이렇게 나만 이렇게, 아버님, 내가 보세요. 딱지리 자기 110이야. 그 기계는 고장 아니야. 내가 고장이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하나 먹었는데, 일주일에 하나. 응? 여러분도 여기 나이 많은 분들, 더울 때 아이스크림 차셔가지고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말아요. 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 당뇨 돼, 당뇨. 그렇죠? 그 말씀은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육체는 땅에 음식을 가려야 돼요. 기름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피곤 막혀. 간상동맥. 그 고기를 먹어도 삶아서 기름 내고, 건더기 번지 먹고. 경험이 있죠. 지식이 있죠. 그 아무거나 먹으면요. 한갑절 죽어요. 영적도 때를 따라서는 양심 먹이면 하늘로 가고, 오면은 못 가고, 육신 생활도 몸을 잘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다하지.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큰 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수가 얼마나 좋으냐.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인데요. 사촌이 25명이야. 오형제 난 사람들이. 뭐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어, 누군지. 근데 제 큰 집에, 제 사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들이 65년도 세일교회 복음에 따라서 장도교에서 2주일을 계시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주일 학생인데 형님 아들이 성신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호주머니 돈 다 갖다 썼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야, 예수는 참 좋긴 좋다. 예수 좋긴 좋다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시골 사는 고지시에서 돈 안 줍니다. 용돈 안 줘요. 연필 20원, 이래 주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뭐, 가다 사모야 되는데, 아버지 주무실 때, 호주머니 돈 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있을 텐데. 형님의 주머니 돈이나, 남편의 주머니 돈이나, 응? 아버지 돈이나, 할머니 돈이나, 누구 하든 남의 호주머니 돈 빼서 손 들어봤고요.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안 하면 안 돼. 친구 못 가. 도덕금은 안 된다니까요. 왜? 선악과 무엇이 당연하지요. 내게 필요하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물건이 내 호주머니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아가니 보세요. 자신만 한 거 옆에 사람까지 죽인다. 36명 죽였어. 도둑이 해가지고. 예?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남의 거는 손대면 안 되죠. 그 시계명이죠. 근데 성신 못 받으면요.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견뎌요. 가르쳐주다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놔서. 근데 그 애들은 돈만 보여. 얘는 눈만 뜨면 돈 보이죠? 뭐 대답 좀 해봐. 그 눈만 뜨면 성경이 보여요? 거짓말. 그 성경이 딱 찼단 말이요? 그렇게 딱 채워야 되지. 공동을 양을 내면요. 그렇게로, 내 형님, 아들이 예수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교회 가볼까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근데 90이 됐는데, 돌아가신대. 근데 내가 갔어요. 그래, 이틀을 전에 가서, 형님, 눈도 잘 못 떠요. 내가 예수의 사진 시켜놓고, 이 보세요. 이분이 형님을 살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그래, 십자가 도를 쫙 1시간 이해하고 가족들 모인 데서 하니까요. 갑자기 눈을 딱 뜨지만요. 나를 보면서 그게 맞나 해요. 네가 할 말이 맞나 해요. 맞고요. 아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그 가족들 또 네, 그 지금 큰 며느리가 내한테 종 질구잖아요. 지금 나이가 70대에서. 근데 나보고 아이고 대종님 어떻게 대종님이 누가 와도 자기 아버지를 회개 못 시키는데 어떻게 최 목사가 쭉 이틀을 이간에게 아버지 눈이 딱 떠지면서 예수 믿어. 그 세상 떠났어요. 근데 초상집에 갔거든요. 자기 나보고요. 대종이 오세요. 대종. 그 내가 대각이다. 대종이 왔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예? 그게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자꾸 남의 호주머니 돈 빼면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요. 예수 못 만나면 눈을 감아야 돼. 눈을 딱 떠야 예수 온 거예요. 눈 떠세요? 언제 떴어? 언제 떴냐고요? 오래됐지? 그 아직도 눈 못 떠 삽니다니까. 불쌍한 사람이지. 교회는 다녀. 마음이 답답해. 기쁨이 없어. 자, 예레미야 말씀 먹으니 뭐가? 마음이 기뻐? 그럼 새벽에 쳐봐, 좋아가지고. 정신 차려요. 예수의 연대가 문제가 아니요. 어찌된 사람, 오늘, 먼저 된 게 놔준대. 먼저 된 게 놔준다, 예수님께서. 연대를 따지지 마요. 오늘 믿어도 여기서 만나야 되고, 100년 믿어도 못 만나면 가짜요. 왜? 이 신앙은 시켜서는 게 아니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의라는 거.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막 가지고 싶은데 율법이 겁나서 저 가리가 손 잘라야지. 그래서 지 안 짓습니까? 그 가짜요. 성경은 진리인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하면은 맞아 죽어야 돼. 쫓겨나 핍박받아야 돼. 성경 버리면요, 환영받아. 여러분 핍박받아, 환영받아요. 난 그저 핍박도 한번 환영도 못 받고 그래야 그 중립이야? 그 중립은 있을 수 없어. 한쪽으로 가야 되지. 예? 그 말씀이 기뻐요? 그럼 예림의 동생 맞구만. 그 본문 가봅시다. 자, 호세아 8장에. 그 열지파가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독수리한테. 그 이유가 뭐냐? 계명을 버렸다. 십계명 버렸다는 거죠. 자, 3절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선한 말씀,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을 실어버렸다. 예, 그렇게 뭐가 들었다? 뱀이 들었다. 그 구약에는 성신이 없기 때문에요. 시대 대표 종만 성신 좋지, 그 나머지는 전부 성신 못 받아서, 교훈을 아무리 해도요, 기가 막혀서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종들이 맞아 죽어요. 예수도 맞아 죽었어. 자기 배세한테.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이 말씀만 따라가면 대적이 잡으러 온다고요. 그 지금도 세계교회가 영혼 구원받았죠.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 도로. 근데 주님 올 때는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야금의 도요. 영원한 복음이요. 영육 가족 구원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준다 했어요. 근데 받을 사람이 이렇게 받아야 되냐? 주세요 했는데 필요 없다. 문 닫아 그랬어요. 그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 부자지요. 부족이 없다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때는 눈이 멀었지요. 옷이 벗었지요. 예? 그래서 또 불로 연한 금을 사서 부약 하고 흰옷을 사시고 네 수치 가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 뭡니까? 세상에는 만족한데 하나님 예수님 올 때는 영접 못하는 그런 부자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요. 네? 그래, 선을 버렸어요.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자,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치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인본주의죠. 똑똑한 사람 목장도 돼요. 공부 잘하면 목사 돼요. 근데 성신이 안 왔어요. 예? 성신 안 오면요. 그거는 죽을 사자 목사지. 목회자 목사가 아니에요. 나의 모르는 방이요.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게 뭐냐. 물질에 빠졌다. 그 세상 삶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 필요하죠?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돈이 많아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가치겠지. 돈이 많은데 돈을 위해서 살면 돈 통에 빠져 죽어버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그 하나님이 아들 보낼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이다. 그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했다. 보물을 땅에 쏟으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아, 마태 6장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요즘 돈을 하늘에 쏟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통장이지. 자기 소유지. 근데 특별히 구의사 재단 먹는 사람은요. 이거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학계의장 8절이요.
은도 당신 거, 금도 당신 거. 인정해야 돼요. 그 여러분 몸도 당신 거, 내 소유, 내 집도 당신 거.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집 있죠? 뭐 세든지 뭐 월세든지 뭐 전세든지 뭐 자기 소유든지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거 인정하니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허술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술합니까? 왜죠? 니가 나가 같이 못 산다. 이혼이야. 그럼 하나님 이혼하면 누가 손해요? 네? 내가 손해지. 그 우상 만들고 솔로몬부터 300년 우상 생겼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게 구약이 우리 거울이요. 구약은 뭐요? 우리 사진이요. 여러분 마음판 모르죠? 그러면 이 몸속에 병, 병원 가면은 MRI 찍으면요 세밀해 와요. 뭐 며칠 빼가 뭐든 금 갖다지가 나온다고요. 근데 영적 문제는 안 나와요. 영적 병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예언서가 우리 MRI 사진이라니까요. 우리 얼마나 많이 상했느냐 다쳤느냐 할 때 본문 그대로 읽어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 병원에 많이 가봤지만요. 그 병원 의사가 쓰는 글자 알아보겠어요? 한글로 쓰면 좋은데 영어로 바꿔주는 느낌 뭔지 몰라. 응? 그렇죠? 그와 같이 성경도 영 안이 열려야 이게 사인을 보지. 영안에 닫히면 뭔 글자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 여러분 성경 보다 꿀맛이 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응? 그래요?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께 연애 잘하네. 이 연애 편지인데. 그럼 여러분 세상 살아봤지요? 젊을 때 연애 편지 보내봤어요? 아무리 말이 바보야. 연애도 못 해봤어. 그럼 연애 편지 온다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그 편지를 한번 보고 안 보래요. 딱 껴버려서 호주머니해가지고 들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또 보고 또 집어넣고 또 보고 하죠. 그 정상이야. 그 성경이 연애 편지인데 또 보고 난 성경 다섯 번 갈았어요. 다섯 번. 응? 다섯 번 갔다고요. 왜? 떨어지니까 자꾸. 이 편지가 다섯 번 바꾼 편지요. 지금도 좋아. 나 이것을 못 살아요. 그래요? 그게 예수님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요. 나 아침마다 이사에서 통도하거든요. 만날 먹어도 만날 좋아. 내가 잘못됐는지 이사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자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막 야단치거든요. 그냥 주면 안 돼요. 회개 안 했는데 주면요 불법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한다고요. 그냥 마귀가 회개하지 말라게 왜 뺏기거든 자기가. 마귀 소유인데 회개하면 들어가버리면 군대가 손해나잖아. 그렇게 회개 못하는 것이 교회 집 회개 없어요. 한국교회요. 부흥이 안 해요. 가슴을 치고 애통절통 안 해요. 끝났어요. 이 심판지 나팔 다 새겠는데 뭐 지금 회개하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을 모으는 계시록 회개. 언제 보면 회개요. 자범죄 다 끝났어요. 천국 복음 따끔따끔 끝난다고 130명 됐는데 지금 교회들은 뭐합니까? 허수한 거예요. 끝나는 천국을 자꾸 마태복음 로마서 읽으면 회개하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성신이 안 내리니까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거지. 마음에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사람들 자꾸 얼굴만 쳐다보고 그래서 화장 가고 예쁜 뭐가 쳐다보고 은혜 받았나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냐? 그 개월들 화장하면 안 돼요. 남 상처 준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외모 안 보지 그럼 속을 보지. 하나님 내 눈물 눈썹 자기를 보세요. 예림에서 화장하면 죽는다 해서요. 신명기 문신 문신해도 죽어요. 문신해도 율법으로 문신 문신하지 마.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에 그것도 눈썹이 문신의 지역이다. 난 안 해도 까매. 예? 그 성경 좀 알고요. 성경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문득이 눈썹으로 사긴 살더라. 문득이 눈썹 있어요? 없어요. 다 빠져서. 손도 빠지고 눈썹 다 빠졌어. 그 눈썹 없으면 문득입니다. 그래도 구원에도 상관이 없어요. 뭐 눈썹이 구원 주냐? 예수가 구원 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속화가 되니까 세속화. 세상과 똑같아. 세상 친구 삼았어. 그 세상 친구 있으면 잘라야 돼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안하심 받겠네. 이 송아지가 사람 죽인다니까 금송아지가. 그 차례 오지 보세요.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바꿔 말하면 사마리아 교회여 돈이 너를 버렸다. 응? 너는 돈만 좋지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돈 따라가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이 세상을 다 준대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따라가면 이 세상을 다 네게 줄 것이고 돈 따라가면 너는 족보에서 뺀다. 알았어요?
그럼 돈 따라갈게요? 예수 따라갈게요? 같이 불러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최고 기분이야. 최고 기뻐. 막 날아갈 것 같아.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가 반석 예수 위에 섰다 그 말이야. 만세 반석. 마태 7장에 반석에 집을 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 집이라고 다 집입니까? 머리 위에 집을 지면이야? 예수 위에 살아야 그 집이 안 무너진다 그 말이야. 가난해도 괜찮아. 때가 아니면 다 돌려준대. 아버님 약속. 예? 이 세상 누구예요? 우리 거예요. 아, 때가 안 돼서 못 받아지. 때가 되면 여기 저 통장에 뭐 보험 들 때 계약하지고 몇 년 그거 계약 안 돼도 가서 더 줍니까? 날짜리고 통구가 돈 받아가라고. 하나님도 성령의 통장이야. 6천년 딱 차면은 세일에 끝나면은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보험이요. 예? 새시대 보험이요. 보험금 잘 내야 돼요. 그럼 계약만 그만두면 돼? 잘 내야 되지. 그래 일한대로 갚아준대.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안 하면 안 준대.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은 세일 중앙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은행인데 하나님께 막 맡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어제 누순한데 여기도 우리 은행에서 사장이요. 25억 떼먹고 도망갔대. 은행에 씨 돈이 많잖아요. 그 눈초를 안 갔어. 지가 어디 가서 안 잡힐까봐. 그래서 세계 통신만 해가지고 10억을 도로 받고 또 10억 받고 중에 그 사람 잡히면 망신이요, 망신. 은행에 사장 되면 꽤 높은 직급인데, 직분인데 남의 돈을 왜 지가 훔쳐먹어? 그게 말 됩니까? 뭐 들어가긴 들어갔죠? 뭐 들어가세요? 동기심. 들어갔다 이게. 가리자 속에 뭐 들어가세요? 동기심. 여러분 문을 때 아가니 동기심. 여러분 혹시 동기심 안 가세요? 잘 조사해봐요. 내가 누구 돈 얼마 떼먹었는가? 누구 줄 걸 안 주고 내가 썼는가? 조사라니까요. 예? 하나님 개선 잘하셔. 다 위에 찍혔어요. CCTV에. 예? 그 어떻게 지우느냐? 회개하면 지우세요. 회개하면. 회개는 말한 게 아니고 행위적으로 내가 얼마 떼먹었는데 받아라 하고 그렇게 회개해요. 입으로만 회개. 안 돼요. 실천이 있다, 실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자, 6절에요. 자, 5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노가. 노가 대발. 저희가 어느 때에 앉는게 무지하겠느냐. 죄가 없어지겠냐. 너 얼마나 오래 고통받아야 죄가 없을까. 390년. 하나님 결정해버렸어요. 너는 390년 나 못 본다. 아수르에 가서 종사가 죽어버리라. 너희 후손들이 430일 만에 내가 만날게요. 예정되어 있어요.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공장은 장인이요. 그 금송아지 사람 만들었죠. 예? 아, 높붙여 사람 만들잖아요. 그건 우상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 하늘 아래서 천지를 짓지 않으시는 다 망한다겠어요. 그게 예레미야 10장이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부서뜨리우리라.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이게 우상 철폐요. 이거 초막절날 순덧밥에 머리돈 마셔 나가면요. 우상 태산이 평지되어버려. 정치 종교가 이방 종교까지.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요즘 뭐 농사꾼들 걱정이 많아. 비가 안 오고 씨도 못 심고 강원도 고냉지에 배추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못 심어. 그 배추값이 한 100% 떼지요. 응? 앞으로 채소도 못 먹어요. 값이 들어가요. 벌써 응? 양파 한 자루에 얼마요? 50% 올랐다 그러면 80% 올랐다. 이 재고가 없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시장의 장사들이 돈을 높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봉사람이 손해죠. 그 비가 안 오니까 그럴 때 이 비가 쏟아지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송아지가 부서지는 것은 땅에 것만 찾던 사람들 위에서 재앙이 올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걸 찾는 사람은 땅에 불나도요 그게 위에서 지켜줘요. 그게 이제 구원이거든. 땅에 걸 만족삼지 말아야 돼요. 땅에 걸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도 깨달을 때 만족을 삼아야 돼요. 그 수르바벨 시대는 어둠을
밝히고 바벨을 물리치고 꼬불꼬불한 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측량줄 다림줄이에요. 이거 사람이 못해요. 이 성경 사람이 이해 못해요. 그 깨달은 사람이 전해야 같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단체가 되어야 돼요. 개인으로는 안 돼요. 7절, 저희가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헛수고지요. 그러면은 이사야 33장 봅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이제 33장은 환난과 시온의 평강인데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임신했는데 뱃속에 왕등개가 들었어. 그때 해산했는데 집단을 낳았어. 그래도 미역국 먹어야 돼? 예? 그 애는 애인데 버린 애란 말이죠. 하나님 비유 설교가. 또 너희가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육체 심판이잖아요. 민족들은 불의 구멍을 해돌 같겠고 이 세계 민족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강대 구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이미 나팔이 마지막 나팔 왔는데 예? 다섯째 나팔이 마지막이요.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 지구는요 가시나무를 불태울 때 보세요. 농사지 못 살아요. 시골 가면 논뚝밭에 농민이 고민이 뭐냐? 아가시나무요. 이게 얼마나 번성 잘 되는지요. 그 뿌리를 빼야 캐야 주는데 뿌리를 캘 수가 없어요. 너무 뻗어서. 그럼 1년에 딱 자르고 나중에 보면 올라와요. 그럼 바쁜데 뭐 그거 자를 시간도 없어. 가을까지 나르면 이미 뭐 2m, 3m로 간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이제 추수도 하고 나서 논뚝밭에 아가시를 잘라요. 그래서 서죽길 때 불 때면 한 시간에 후루룩 타가마다 1년 자란 게다 타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은 부자들 있죠? 가시나무요. 예? 아마 그때는 불타야 돼요. 그러면 세상 바라보고 가시나무에다 불타는 게 좋아요? 보좌를 바라보고 구이사재단 바라보고 하늘을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택해야 가지. 안 택하면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속에. 나는 나고 니는 니야. 아무 관계가 없어. 맺어지질 않아. 단체가 안 돼. 예? 단체가 안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 죽었지요? 죽었죠? 안 죽은 놈 있어. 가르쳐도 안 죽어.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불탈 삶을 살지 말고 변화 삶을 살아라. 변화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7절. 자, 저희가 바람을 싣고 강풍 거두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설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방 사람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미 지나갔어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서 이미 삼켜버렸어. 응?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뱀이가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봤어요? 봤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뱀을 탁 때리면요. 먹은 깨구리를 탁 터입은 깨구리가 살아가요. 그 깨구리 살겠죠?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뱀 깨구리 먹듯이 다 잡아먹어. 그러면 뱀은 살쪄요. 근데 종을 만나면 발로 탁 차면요. 그러면 그 뱀이 깨구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먹고 먹히는 세상인데 지금은 용이 우리를 잡아먹잖아요. 이 세계를 6천 년 동안. 그 용을 이기려면요. 건세 받아야 돼요. 하나님 건세를, 이 말씀이 건세 줄이요. 이 말씀 읽고 들으면 수막에 건세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없으면요, 건세 안 와요.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 잡는 무기는 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 그두 가지로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게 성신이 하시지요. 인간은 못 해요. 그 택한 자만 성신이 역사하니 불택자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 역사요.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자, 불쌍한 열집하다. 주인이 없는 홀로 된 나귀네. 나귀, 응? 나귀, 나귀 알죠? 당나귀. 응?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연애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연애합니까? 세상에서도? 못하죠? 근데 에브라임은 마귀와 연애하는데 돈을 썼어. 나좀 사랑하라고. 마귀를 사랑하라고. 마귀한테 돈을 줬어. 하나님 그걸 알려줬어요. 야, 너 나하고 연애해야 되지, 왜 마귀하고 연애하느냐, 말이야.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린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네가 힘이 약해서 사탄이 끌려갔더라도, 아담도 선악과 먹어 죽어도 나는 살리는 힘이 있다, 이게.
거기 뭐냐? 이 7대 법 뒤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쏟아부으려고 사람이 못 지키는 법을 일곱 개 세운 거예요. 그럼 잘 몰랐는데요. 나도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지키도 못하는 법을 세웠을까? 율법은 전혀 못 지킵니다. 근데 왜 세웠을까? 그 뒤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너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걸머졌다가 잡혀 죽으면은 예수가 부활식 부활 가서 건져낸다 이게.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까 예레미야가 말씀 먹으니까 게 마음이 기쁘다 하세요? 예? 그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다고요? 얼굴이 기쁜 얼굴 아닌데. 예? 대구의 동신교회 김 목사가 자기 교회에 어떤 가정에 부인은 건사고 남편은 불신자인데 중풍에 들어서 오버라져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집에 있는데 건사님이 목사님 보고 신방 좀 해달라 이렇게 그 안 갈 수 없잖아요. 그가 듣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두 두른 송장 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영원하고 같이 낙원에 있을 그것을 30분 했죠. 30분. 따라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 구피 강도의 기준이 한 말씀 이걸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30분 할게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눌러들고 그 우드락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해서 낙심하지 않고 했더니 구원 받아 천국 갔어요. 우리 형님도 눈도 못 뜨면 내가 자꾸 십자가 도를 강사님께 그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풀린 거냐? 맞아요. 그렇게 아멘이다. 그래서 천국 갔어요. 응?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대종이 됐지. 응? 그 형님을 누가 만나도 마음을 못 돌이키는데 마음이 답답한데 난 사촌가인데 응? 진실로 형님 지옥이 좋아 천국 좋아. 야 천국이 좋지만은 안 보인다 안 보여. 그 오늘 천국 보여줄게요. 그 설교를 저기 짝을 마셔주니까요. 가만 듣더만요. 갑자기 눈을 딱 뜨면요. 그 말이 맞나? 확인한 거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확실하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요. 그럼 사마리아는 구약이기 때문에 성신이 없는 시대요. 아무리 말해도 기분에 막혀서 안 들어요. 그래 죽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상태 되지 말라고 교훈하는 그 교훈용이요. 성경 교훈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All scripture,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모든 성경은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이라고. 예? All scripture, 성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이다. is given, 주셨다. inspiration, 감동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방백의 임금이 지어준 짐을 인하여 세하기 시작하리라. 그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금송아지 믿었더니 그 땅에는 죽으러 간다는 사형 장소로 390년 그 에스겔 가서 에스겔 사장에 예언했지만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시대 못 깨달아도 그 말씀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의사요 이루고 계십니다. 뭐 역사가 뭐 40년 전에 났다면 왜 안 보이냐고도 네 눈에서 역사가 보이겠냐 네가 눈이야 개눈 맞다 못한데 예? 그렇잖아요. 다 눈입니까? 개눈도 눈이지요. 어떤 사람이 눈이 아파서 개눈을 박았다 해. 그게 똥만 보인다 해. 똥만 보여. 똥만 냄새가 좋고 그 빼버려. 개눈 빼버려. 예? 이상하죠? 동물의 눈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눈이 썩어도 개눈을 박을 수 없잖아. 그 우리 눈이 하나님 보는 눈인데 귀신 눈이면 귀신 눈이잖아. 그게 돈만 보면 하는 거예요. 돈만 보면. 그 뱀눈이죠. 돈은 뱀은 마귀는 돈을 줘야 누가복음 16장 보면 바리새 교회는 돈을 줘야 그 독사 새끼야. 따라서 돈이 좋으면은 독사 자식이야. 여러분 돈 싫죠? 말씀이 좋아 돈이 좋아. 말씀이 좋아? 양심이 양심 사람이 판결해.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무너지면요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라. 지가 법이 돼. 그래 성령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사람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이 선한 양심, 거짓은 믿음, 청결한 마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넌 복 있는 가정이다. 너 외조모로 있어. 네 어머니 유네가 얼마나 기도만 했느냐. 갑으로서. 그래서 너는 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믿음 받아서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거짓은 믿음, 거짓은 믿음, 청결한 양심, 양심이 청결해야 돼. 양심이. 양심 선언할 수 있어요? 못해?
답이 없어. 아니, 세상에 양심선을 하잖아요. 그, 내 양심적으로 양심 걸고, 이건 사실 할 수 있나 말이요. 그럼 여러분, 앉은 죄가 없지요? 죄인 개수지요? 양심선을 할 수 있어요? 바울같이? 그럼 회개가 터져야 돼. 그래서, 양심이 돌아오면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을 자꾸 찾아 따라가요.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응? 요즘 뭐, 날씨도 덥고, 또 밤에 잠도 늦게 자고, 또 텔레비 몇 편 보면요, 뭐 12시 넘으면은, 새벽 3시에 못 일납니다. 못 일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녁 일찍 자세요. 7시 자세요. 7시 주무시면은, 저녁 새벽 3시 전에 일납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요.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구약은 양자밥 제사거든요. 그 양자밥은 그 양고기를 제사장에 먹어요. 그 먹을 땐 맛있지. 양고기 먹을 때. 예? 맛없어요? 고기가? 불고기 맛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거 고기 싫대. 그 가짜란 거야. 예배가 가짜란 거야. 고기 먹는 그놈은 죄인 개수인데 양은 죄가 없어요. 근데 양이 대신 죽고 제사장님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제사장을 죽인다고. 그래서 아수르 칼 뽑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제사장인데 강대상에 떨어져서 항시 올라가면요, 인이 없으면 다 잡혀가. 인이 5개월에 딱 뜨면요, 알곡만 난거 주적이 다 가는 것이 교회 심판이에요. 강단 심판, 목사 심판, 종들의 심판. 근데 인이 어디 있어요? 학계 2장에 스룹바벨 인으로 하나님 택해서 맡겨놨어. 스룹바벨 안 되고 바보같이 내가 이 인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 줄 수 없어가지고 내가 너를 택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생각하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고학을 하더라도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목사 되는데 나는 세상 학문을 남겨졌어요. 내 마음에 공부가 싫어. 취미가 없어. 그 이상 갑니까? 아니,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면 새벽에 소설 보고 자서 이렇게 학생이 되겠어요? 공부가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응? 뭐 객지생활에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경상로 유학을 갔는데 학자비만 안는다 이거. 그렇게 아버지나 갑니다, 농사지로. 그래, 갔어요. 고등학교 2년 마치고, 갔어요. 응?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데, 아, 정말 힘들더라고, 농사 짓보니까. 응? 새파란 청년이, 이 농사 짓는 소리 막 부풀고, 응? 얼마나 농촌이 힘들어. 바깥에 보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마지. 그, 아니 또, 훈련도 덜 됐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수도원에 잡혀갔잖아. 그게 내가 오는 길이에요. 그 지금 이 호시아서나 선지서를 우리 재단만 특권이 있어 사지 다른 게 못해. 해도 하나는 인정을 안 해요. 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 열쇠 받았지요. 뭐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알고 택해서 그 찾아왔잖아 다시. 그 성신 반에 잘했죠. 실수는 다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 반석 두 번 치고 시카만 사람한테 장가가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구수여자. 모세가 율법 대표자요. 아브람도 하가를 취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아들이 이스마엘 나와서 그래 못 써서 버린 것은 아이였어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 종들 집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는 아담이 뱀 따라가서 홀담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다섯 개 법, 신약의 두 개 법이 완성하는 거예요. 다섯 개 법을 못 지키니 예수가 대신 저주받고 그 법을 완성시킨 것이 율법 완성이에요. 그렇게 제사의 목적은 속죄인데 고기만 먹고 왔다 간다 이게요. 응? 고기만 먹고. 응?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응? 양이 죽을 때는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인은 그냥 양 잡고 가면 다 되고 제사람은 고기 삶아 먹으면 되는 거지. 구약 제사가 말이요. 그 엘리 아들이 둘이 있죠. 홈리 비나스가 제사도 안 드리는데 생고기를 잘라 먹거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들 블레셋에 붙여 죽였잖아요. 응? 그래서 엘리는 목에 붙여 죽었잖아요. 그 교회 심판이에요. 오늘 세계 교회가 세일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 화가 나서 교회를 다 불치려 버린대. 교회 불타요? 뭐 솔로몬 성전 불타잖아요. 응? 불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사진이에요, 사진. 그럼 인간 속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 불타는 교회, 초대교회 둘러나가요. 자, 13절에요. 14절에,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일곱 머리 짐승아니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보내. 애굽 사상으로 마귀 집으로 보내. 그것이 구약 4000년 역사요.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잊어버려. 주인을.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그참 선악관을 지독해. 대제사장 아버님도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 했거든. 출애굽기 몇 장인지 몇 알아요? 몇 장 같아? 32장, 33장, 그렇죠? 그럼 32장에서 모세가 지금 산에 가서 40을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 내놓는데, 밑에서 아르니는 하나님 만든다는 거지, 송아지 만들고, 송아지 하나님, 그 모세가 와서, 당신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아르니가 무릎 꿇고, 내 주여, 너 하지 마세요. 그게 모세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대표 제사장 아르니는 모세의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야. 예? 그래서 금송아지가 그렇게 좋던가 봐, 옛날부터. 여러분도 금반지 좋지요? 금목걸이 좋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별로 재미없는 감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없어?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예수 위해서 돈이 쓰여지면은 보석집에 천년을 살다 무궁에 가져가, 그 영광 가져가는데. 그 사기는 땅에서 하지만은 우리는 천년시대 집을 짓겠다고요. 그게 마태 7장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짓고, 예수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면 모래판에 집을 지어.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그 모래판이죠. 여기도 모래판이야. 그 무너져. 세상적으로 그렇다고요. 다원론이 뭡니까? 다원론의 대표 총회장이 이용훈 목사라고요. 케네시지 총회장이. 그거 사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데 우상도 섬기고 또 주일날 강단에 설교해. 내가 주일만 듣거든요. 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가정스럽게. 그거 따르고 속달라. 이만 합시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예수만 믿는데 내가 옆에서 회개라. 너 거짓 섬기다. 너 케네시지 총회장이잖아. 신문에 났잖아. 그거 보여야 되는데 그게 마귀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두 주인 성이면요, 이 주인을 기뻐하면 저 주인이 싫어하고, 응? 두 주인 못 성겨요. 한 주인만 성겨야 돼.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을 세웠으며, 정각이 우상 재단이요. 우상 궁전. 솔로몬도 자기에서 7년, 6개월은 성전이죠? 자기 성각을 13년 지었어요. 틀렸어. 하나님 성전이 7년 6개월이면요, 자기는 2년만 지어야 돼. 그러면 성전은 20년 짓고, 자기 집은 학구방 지고 살아야 돼. 그게 종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조금 해놓고 지는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진이 꽃이 피었다고요. 그래서, 성신 받으면요, 생활이 다른 점이 생깁니다. 나는 많이 겪어봤고, 또 내 눈으로 봤는데요. 자, 우리 집을 말하니까 미안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도 무식자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옛날 시골에 뭐 교인도 뭐 10명 이렇게 잤잖아요. 그 교육자겠어요. 목사는 못 오고 전도사. 전도사도 여자가 와. 남자는 월급 줄게 없으니까 여자가 밥이나 먹고 그래요.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지만은 있는 걸로 최고 좋은 거는 다 전사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가을에 시골에 달랑무이지 달랑무. 그거 짜와. 매워. 그, 우리는 무를 저 맥가에 낙동강 들어가서 갯무를 사다가 김치를 담는데, 산에서 심은 이 몽우는 잘 먹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이제, 항세기 제주 사다가 김치 담아가지고, 만한 단지 담아가지고, 나는 좀 안 주고, 응? 그 정사님은 갖다 주는 게 나보고 시켜. 한 1kg 됐는데, 야! 저, 걔 갖다 봐. 이거 뭔데요? 항세고, 저, 김치야. 옛날에 항세고가 고급이요. 쪼기 역할을 김치 나는 그래. 속으로 어머니 나는 맛도 안 봤는데 저도 사람은 먹으면 됩니까? 장손이 말어. 그걸 갖다 줬어요. 속으로 뜰지금해. 이제 알겠어요. 아,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없지만은 하나님 종을 제일 1등으로 생겼다. 알았어요? 여러분 성신 받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교회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게 없어? 믿을든 안 믿을 똑같아? 가짜요. 가짜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예수가 죽어주시고 성신하는데 사람이 마음에 돌 가지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야? 그 짐승이지? 가풀 봐요.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녹았어요? 그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주고 싶어? 예수님. 나쁜 건 내먹고 좋은 거는 예수님 받. 그게 성신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있어요? 두고 봅시다. 그런 마음 있나? 그래, 내가 그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더니 해당을 가니까 그 간호사가 이렇게요. 아버님은 잘못 잡산에 그만하더라고요. 잘못 먹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래서 맞고 맞아. 뭘 먹어야 돼요? 생선 통조림 깡통을 먹으면 되게 뭐저 참치나 연어나 그런 걸 먹으면 노인들이 생기가 돌아오고 좋다게. 그날 앞으로 그거 이제 사버리라고. 이제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야지. 메뉴를 바꿔서 메뉴를 바꿨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설탕 든거 먹지 말고 그 쌀밥도 먹지 말고 예? 보리밥 먹고 생선도 그런 거좀 좋은 거 그런 사자 섞고 건강하게 전통하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래서 8장 14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니 이게 배은 망덕이요. 애교에서 그지 줬더니 400년 종살고 나왔는데 또 약속당 찾아줬더니 한다는 게돈 따라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응?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요. 예루살렘 고을들에 불 붙인대. 불 보내요.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 유다지요. 유다는 대표 지파요. 열두 지파 중에 선구자가 유다인데 유다도 똑같다는 거요. 그렇죠. 선악과는 똑같아요. 역사는 선택의 역사라요. 똑같은 열두 지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만 먼저 택했어. 그 유다는 영어도 모르고 가정이 혼란합니다. 응? 장가 가서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지금 셋이 낳았다. 아들 셋인데 둘이 죽었어. 그래서 셋째 놈이 어리니까 자기 며느리 다 말보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복을 받았는데 시가 없으니 집에 가 기다리라. 이 시동생이 나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 남자가 시를 쓰려면 몇살 되면서요? 12살 넘어야 되지? 그렇게 내 친구도 12살에 장가서 애 낳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유다의 셋째 아들이 나이가 커 어린 것 같아. 근데 아마 이 집에 가서 손꼽아보니까 신앙의 시가 됐는데 안 불러. 그렇게 애다 모르겠다 선수 쳐서 한 초수 땡겨서 시아버지 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다고요. 하여튼 기부망신이야 그. 그 마태 1장 보면요. 참그 족보가 참 이상한 족보요. 그게 우리 족보가 됐어. 문제는요. 구원이 문제지 족보가 문제 아니요. 마귀가 공짜에 넘어려도 구원만 받으면 돼. 예? 뭐 세상 따질 거 없어요. 문제는 예수 만나의 구원이니까 예수를 버린다 하는데 사탄이 족보를 끊어. 예수 오지 못하게. 예?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잠잘 때 우회적으로 싹 붙였거든. 그래서 태어났어. 하나님 역사 강해요? 마귀 역사 강해요? 하나님 강하죠. 그게 성경이 어느 정도 하거든요. 이거요. 성신 안 받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이 기름이 발라야 돌아가지. 빽빽빽 소리가 안 된다. 성신 기름 발라야 성경이 통과되고요. 그래서 처녀가 들어놨다. 에이! 거짓말은 처녀가 못 나. 근데 성신 받으면 맞아. 마리아는 처녀야. 그래. 아, 사라가 90의 아들 낳는데 90의 할머니가 뭐 아들 낳았고 그 성신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종말에는 뭐가 또 아들 13사째 낳아요? 뭐가? 구의사에서. 구의사제도 해서 첫째 아들이 나온다. 믿어져요? 그럼 구약계 다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할까 안 할까? 하고 남지요. 그래서 유다도 마귀가 공격하면은 바벨론에 가서 썩는다. 근데 누가 따라와야 뒤에? 수르바벨이에요. 그 앞에 가서 다 넘어지고 망신당해도 뒤에 사람이 착 이기면요. 앞에 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철하단부터 예수까지 4천년 넘어졌잖아요. 예수는 단번에 이겼다고요. 단번에. 그 마귀가요. 갑니다. 후요 허수겠다. 그래서 계속 입장에 영을 잡아서 무지개 잡고 그 예수님 사탄아 수고하였다. 네가 내 신부다. 부활선도 만들어서 왕권 줬으니 너는 이 직구사 가서 불 속에 펄펄 타고 죽어라. 이따가 제 천년에 또 조금 보자. 아이고 그만큼 6천년 부려먹으면 됐지. 또 나를 또 천년 끝에 또 부려먹으려고. 야 내가 너뱀 만들자. 뱀 주제 많이 많어. 그래도 마귀는 시큰이라고 지옥 가고 우리 형님은 시큰이라 말해주고 부활 왕권 받고 그 지금 우리 시대 큰 전쟁 세일에 그 마귀가 밤낮 참사하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 싸우는 사람이 군대는, 저 남반에 군대는 육군 훈련소 가면 아침 몇 시에 기상해? 이제 먹었어요, 분명? 6시 아니야? 6시지? 나 60년도 갔다 오는데 6시 같아. 요즘 안 변했겠지? 저녁에는 9시 전에 무조건 자야 돼. 나팔 불면 기상 나팔, 취침 나팔은 자야 돼. 군대는 군대요. 여기는 육군이요, 영군이요. 영태 군대죠? 우리는 기상이 4시야. 그 4시에 예배 들거든. 3시간이. 딴따라따 하면 일장 나가. 그렇게, 하늘로 가려면요. 백발탄 군대는 아침 4시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안 나온 사람 와서 제명할 거야. 오지 마. 저 순복음 가, 순복음. 예? 알아들었어요? 신하는 양심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이 속죄 찬송 부르면요 가슴이 차차차 녹잖아요. 응?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다. 좋아요? 그 구원 합증.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찬송 부를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구원 받은 거. 아이고 만날 그 소리 또 불려 또 불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요. 그만 해봅시다. 29장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두 번 얘기했어요. 430년에.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인데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로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에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저들이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살자고 큰 사랑을 값없이 베푸셨나이다. 이 독생자 사랑을 받아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면 복무보도도 했는데 아버지여 만무보다 괴등이 사람 마음이라고 선언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세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목숨 바치면 주님이 3일반 죽으실 때에 생기 줘서 데려가고 증거도 안 하면 짐승이 잡아갈 때 보호하지 않고 버리게 되나이다. 그래서 소로몬의 성전 부패 우상 숭배로 열지파가 아수르에게 무차별 잡혀가서 390년을 종살아 죽었나이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보고도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니 내 종들이 소경요 김건하고 이사 45장 18절의 말씀이었나이다. 주여 모자로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서 아버지 말씀 듣고 눈으로 보게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올라갈 수 있도록 구름 탈 수 있는 엘리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세진 손길과 가정문에 축복 주시되 하늘을 복으로 채워서 넘치는 첫 대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